바꿀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. 네. 나한테 맞는 상대방을 갖다 고르면 되는 거예요. 여자친구 선생님 한번 데리고. 네. 요기를 좀 봐야겠네요, 그죠? MF. 댓글 중에는 전현무의 인성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. 좀 쟤는 고집이 셀 거야. 지만 알 거야. 남을 생각 안 할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. 뭐 좋은 일을 해도 또 어디에 또 내려고 또 기사 내려고 그러는 거야? 뭐 이런 식의 아니거든요, 진짜로. 진짜 아니었는데도 그런 얘기를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누가 던지는 거가 굉장히 비수처럼 꽂혀요. 근데 우린 이제 억울함을 풀려고 할 때 억울함의 늪으로 빠지게 되거든요. 안 풀려요. 네. 그래서 이제 억울함에서 해결하는 길은 네.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거예요, 그냥. 더 깐족되고 더 재미있는 방송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강화시더라. 더 좋아해주면 되는 거예요. 역발상이네요. 가장 감사했던 거는 포지티브 방식이라고 그러잖아요. 장점을 강화시켜라. 단점을 없애려고 그러지 말고. 이런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어요. 저는 최근에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다 하지마 하지마 밖에 없었어요. 네티즌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. 우리 어머니는 대표적인 네거티브 방식인데 매일 문자가 옵니다. 왜냐면 제가 이제 방송자 가식적인 얼굴 표정하지마, 말 조심해, 내뱉어지면 용서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잊혀지는 게 아니야, 늘 자폭하는 말 삼가해, 제발 늘 너를 보면 아슬아슬하다고 하더라, 요즘 좀 창피해, 급한 대로 설사약이라도 먹어봐, 장을 비워봐, 피로도 가시고 몸을 거뜬하게 하고 정신이 맑아질 거야. 매일 와, 매일.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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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거티브야. 네? 원장님은 해. 근데 그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 또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 일하는 이유 검사인데요. 네.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하는 이유를 10개로 나눴어요. 그랬을 때 전현무님이 일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업무 자체에 대한 흥미예요.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. 그 다음 이유는 자아 실현이에요. 100점 만점에 93점이에요. 일하는 이 돈은요, 전현무님 이유 중에 이렇게 보니까 9번째네요.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고 인정하고 내가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. 그래서 내 몸의 한계에 도달하지 않는 한은 더 하고 싶은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일은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하셔야 되고 네. 오히려 억지로 일을 줄인다 그래서 네. 본인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요. 말씀하신 게 사이다시네.